국제금융센터가 뽑은 핫 이슈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5% 올라 1981년 11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한 지난 6월보다 둔화했습니다. 이날 발표로 연준의 금리 인상 부담이 줄어들었던 해석도 나오면서 이 시장에서는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 기조를 다소 누그러뜨릴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며 2% 목표 달성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말 금리를 3.75에서 4%까지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네아폴리스 총재 역시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국제금융센터가 주목한 외신 확인해 보시죠. 블룸버그는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으로 나왔지만 이 수치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46개의 예측치 가운데 2개가 적중했는데 부정확한 예측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소비자 물가 하락에도 여전히 높은 임금 수준 등으로 인플레이션의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글로벌 공급망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공급망과 관련된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세계 무역망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미중 갈등에 비롯한 이 지정학적 요인들이 여전하다며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경제 이벤트 확인해 보시죠.